Xin chào, chúng tôi là Hàn Quốc Bros. Hôm nay chúng mình sẽ reaction và học lịch sử của Việt Nam. Lịch sử, đúng rồi. Anh có thích lịch sử mà? Nhưng mà nói thật chúng mình chưa biết rõ về lịch sử Việt Nam. Đúng rồi, cũng có biết nhưng mà không biết rõ, chỉ là biết một chút thôi. Và hôm nay chúng mình sẽ reaction và học về lịch sử thế kỷ 20 của Việt Nam. PD 준비 바이풋 비디오 잠깐만. 너무 많이. 우리 동포 cả nước. Tất cả mọi người đều sinh ra có quyền bình đẳng. Tạo ra cho họ những quyền không ai có thể xâm phạm được. Trong những quyền ấy có quyền được sống, quyền tự do và quyền mưu cầu hạnh phúc. Bác Hồ và ngày xưa thì rất là có nhiều khó khăn. 약간 구찌 터널 본 느낌도 좀 났었다. 너무 우리 구찌 터널 갔을 때도 이런 게 많았잖아. 그렇죠. 뭐야 이거? 전쟁 포로. 아 전쟁. 이제 이거는 미국에서 시위하는 거지. 하지 마라 전쟁. 아. 1946년에 이제 National Resistance 이제 남쪽 북쪽이 이제 이걸로 대립을 한 거네. 1946년에 구찌 터널 같다. 여기는 구찌 터널. 여기는 그치 정글 같은. 아, 아 귀 진짜 아팠을 텐데. Interesting. 프랑스랑 이제 DMDMF. 그래 DMDMF 썰라노이딩. 서구 열강들이 확실히 그 식민 지배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이랑 또 그런 일들이 또 있었지. 멋진 남일본. DMDMF 와와와. 와, 이거 프랑스 사람들 못 견딜 것 같은데. 이렇게 와 이때 진짜 더웠겠다. 이게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 그래서 이게 참 가슴 아픈 역사지. 와 이거는 아니지. 아 이게 참 전쟁은 혹시 없어야 돼? 에어포스 에어디펜스. 남일주로 싸웠다. 그치 미군이랑 싸웠다. 이게 사실 오늘 정치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하기보다도 사실 그냥 전쟁 역사 자체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전쟁이 참 위해요. 나쁜 거다. 남녀 노소 할 거 없이 방금도 여자분이 이렇게 대공포 이거 해버리는. 사이공이 이제 들어온 거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르긴 하지만 이게 또 같은 민족끼리도 좀 싸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또 참 이게. 좀 그래. 통일공 들어오는 거. 인디펜던스 플레이스. 그러네. 통일공이네 여기. 여기 근처. 왕복. 와 진짜 보기만 해도 진짜 무섭다. 덥다 더워. 덥기도 하고 저렇게 와 위압이 되겠다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것도 DMDMF. 파레이드.
1954년까지만 해도 지금 호치민 그 이 있네. 호치민님이 1954년까지만 해도 있네. 이제 미국이 침공을 베트남 전쟁 그런 건 같네. 이게. 프랑스랑 싸우고 그다음에 미국. 그 꽃대 캄보디안 피플. 아, 이건 이제 중국이라. 확실히 이게 국경을 맞다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거야. 그지? 남중국해 여긴 어디야? 사파 이쪽인 것 같은데? 약간 그 국경지대 이쪽인가? 아, 사파. 멋있다. 우리 저런 사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멘박? 멘떨. 이게 여러 국가랑 국경을 맞다 있을수록 그 역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전쟁도 많았고 엄청 자세하게 모든 사건을 다뤘다기보다는 약간 연대기적으로 순서대로 그냥 사건을 나열한 정도에 불과한데 또 7분이고 그리고 이제 제목은 The 20th Century of Vietnam History인데 다 전쟁사. 미얀마 중만 거그호이티 중만 무언 hộp về chi tiết nha. Các bạn cũng hãy tìm hiểu về lịch sử của Việt Nam nhiều hơn nha. Cảm ơn các bạn. Chúng tôi là những chàng trai Hàn Quốc. Tạm biệt.